진짜 오늘의 운동입니다. 오늘은 총 5가지 운동을 진행하실 건데 타바타 형태로 20초 동안 운동하고 10초 쉬고 20초 운동, 10초 휴식 이렇게 총 8라운드를 하는 게 1세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플랭크. 몸을 최대한 일자로 만든 상태에서 20초 동안 홀딩, 10초 휴식, 20초 홀딩, 10초 휴식. 이 동작을 총 8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드 플랭크. 20초 운동, 10초 휴식, 20초 운동, 10초 휴식. 그래서 오른쪽 4번, 왼쪽 4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포인트, 4발 기기 자세에서 무릎을 바닥에서 5cm 뛰고 20초 홀딩.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20초 홀딩, 10초 휴식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쿼트 포지션에서 내려가서 20초 홀딩, 올라와서 10초 휴식, 또 내려가서 20초 홀딩, 10초 휴식. 자, 마지막으로 푸시업. 플랭크 포지션에서 터치 업, 터치 업, 터치 업. 이런 식으로 똑같이 20초 운동, 10초 휴식 8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Next Sport, nơi đồng hành cùng thể thao Việt Nam trên khắp mọi chặng đường.